제국의 투기장. 한때 일부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투기장은 황제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황제는 막대한 상금과 명예를 약속하여 검은 뱃속을 채우려는 모험가들과 귀족들의 전투 노예를 투기장으로 끌어들였다. 투기장의 우승자는 전투 노예인 마창사라도 제국군의 간부가 될 수도 있었고 부와 명예, 자유를 거머쥘 수 있었다. 콜로세움 우승자가 부와 명예를 버리고 떠나는 건 마창사 녀석들밖에 없을 거예요. 네가 그토록 바라던 곳이다. 편히 쉬어라. 도망친 섬의 그 주체의 배교돌! 불길한 꿈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새로운 희망. 카르마의 주인과 공명한 자여, 이것은 나의 카르마. 댄스 오브 윈드. 생을 뛰어넘어 이어진 그의 경험을 그대와 함께하리라. 정신이 들어? 예상은 했지만 카르마를 공유받은 충격이 꽤 강했던 것 같아. 바람의 신전에서 과거로 빠졌던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곳은 아직 벨라토스의 주둔지야.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돌아오셨군요, 제이서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카르마를 받으셨군요. 새로운 힘이 느껴져요. 아, 그러고 보니 카르마 공유 이전의 기억이 안 나시는 거군요. 괜찮아요. 카르마를 공유받을 때의 충격으로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절 따라오세요. 최근 벨라토스 법국의 폭정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크림이 과거 대이변 당시에 행방불명된 에인션트 커치펠의 단서를 찾았거든요. 체이서님도 아시죠? 거짓된 신의 영원한 침묵을 꿰뚫고 조작된 세상에 진실의 푸른빛을 비추리라.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400년을 넘게 노력해온 결실이. 자자, 우리의 희망님, 처리해야 할 임무들이 산더미 같으니까 정신 차려요! 준비가 끝나면 저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조금 전 임무를 회상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그럼